오늘의 컨텐츠, 전문가의 손길을 받으면 잘생겨질 수 있을까입니다. 오늘 원식이 형을 꾸며줄 전문가 금강연아님을 모셔보겠습니다. 헷승! 머리하는 금강연아입니다. 어떻게 원식이 형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촬영 전용 됐다면서요? 가능합니다. 오, 전문가가 봤을 땐 어떤가요? 이 머리가 지금 여자가 안 좋아하는 머리예요. 아, 어떤 면에서요? 일단 더벅더벅하고 톱새끼가 안 이쁘게 지금 늘어져가지고 그게 이제 파마를 한번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좀 시간이 지났죠. 아, 맞아요. 그 사람이 좀 처져 보여요. 아, 가뜩이나 얼굴도 처져 보이는데. 네, 그 쌍꺼풀이 조금 두께가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컬이 늘어지면은 느끼해 보일 수 있어요. 간단합니다. 그 느끼한 컬을 제거하면은 좀 중화될 거예요. 갑자기 자신감 생겼어. 자, 그럼 바로 머리 깎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옆모습 한번 보실게요. 전형적으로 뒷머리가 죽는 스타일. 아래가 튀어나오고 가마가 아래 있기 때문에 남들과 똑같이 커트해도 죽어버리는 머리. 그리고 부한 옆머리, 그리고 튀어나온 짱구, 모발이 가늘어서 가라앉는 모질, 늘어진 컬. 디스즈 M자. 저도 M자입니다. 아하. 이식했습니다. 아. 그냥 이 디자인에서 네. 단점 다 제거해버리고 네. 길이만 제거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게 문제예요. 네, 여러분들 이거거든요. 쓸데없는 아기 근원. 이걸 이제 제거해볼게요. 네. 궁금하다. 제거하자. 아기 근원이 처단되고 있어. 그렇지. 이것도 이제 문제가 또 있어요. 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버뮤다의 삼각지대가 곱새끼가 이렇게 휘어있는 게 많다 보니까 지저분해 보여요. 원래 생머리인데 여기 또 옆머리는 저러네. 여기 입이 안 나오거든요. 눈, 코, 입만, 눈, 코만 나오거든? 잘생겨 보여. 그래? 어. 베트남 쪽에. 신기해. 움직이면 관장 소리가 잘려요. 숨도 쉬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디스 이즈 디테일링. 이 정도 보여드릴게요. 깔끔해. 자, 이렇게 해서 쭉 내리면 이제 부한 게 좀 들어갈 거예요. 전보다. 와. 그리고 쓸데없는 또 아기 근원도 있어요. 앞머리 좀 잘라도 괜찮을까요? 아유, 그럼요, 그럼요. 원래는 이제 미용실은 오자마자 그냥 뭐 이 스타일대로 짧게 잘라주세요 하고 눈 딱 감고 자야죠. 네, 자요. 머리 어떻게 하실까? 머리 감을까요? 그러면 아주 집이 가까우니까 집에서 감을게요. 아, 집 가서 감고 안 말리고. 전형적인 남자다. 상남자다. 네, 그리고 집에 와서 바로 게임하고. 누가 머리 잘랐네. 잘랐어. 끝. 기분이다. 금강연화 사행시 한번 하겠습니다. 한번 해주세요. 네, 하나 몸 띄워줘. 금. 금요일에 만나요. 강한 남자 요건 친구. 연. 연락한다면서 왜 아무 얘기가 없어? 너 분명 나 좋다 그랬잖아. 화. 화장실 가야겠다. 모르겠다. 아, 사행신 좀 힘드네. 연결이 안 되잖아. 사행신 힘들어. 사행신. 지금 이 정도로 마무리 지었거든요. 어떡하냐 나? 저 본판은 괜찮다니까 내가? 머리가 이쁘단 얘기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스타일링을 좀 해가지고 네. 마무리를 지으면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이 고데기라는 거죠? 이거는 물결 고데기. 이런 가는 머리에 특화된. 네.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안경 쓰시고요. 네. 우와. 야. 어 확실히 깔끔하다. 와 이제 좀 만나줄만하다. 좀 다르다 진짜. 오. 하, 나 진짜 이거 어떡하냐? 너 술 한잔 하실래요? 진짜 술 한잔 하기 싫을 것 같아. 야, 야 사람이 달라졌네. 나랑 사귈래? 아 눈부셔. 근데 머리가 잘 된 건 맞는데. 너무 그렇게 자신감 있었지만. 제가 이제 소개팅 때 입을 옷을 세 벌 정도 생각 중인데. 네. 또 약간 패션에도 좀 일가견이 있으시나요? 아니요. 저 솔직히 말하면은 네. 마네킹 통째로 구입하는 성격이에요. 아, 그럼 더 정확히 볼 수 있겠네. 아, 그런가요? 우리 다 첫 번째 옷을 한번 입고 와보겠습니다. 여기 안 이뻐요. 뭔가 안 이쁘긴 하고 아저씨 같아. 그럼. 자, 그럼 다른 옷 있나요? 아, 이 사람은 뭔가 깔끔할 것 같다 같은 느낌. 목에 늘어진 뒤에 구겨진 팔조 그리고 포인트된 가운데 네이버. 그럼 마지막! 어때? 요거는 괜찮나? 소개팅 여가 부디 핫소스 팬이길 바란다. 자 가봐. 네 포즈 한번 취해주시겠어요? 네. 잘 가봤죠 구독. 왜 웃으시는 거지? 구독 괜찮죠? 아 웃기다. 원식이 형이 옷이 다 브랜드 관계로 새로 하나 사러 가겠습니다. 검은색이 낫다. 과연 원시경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전문가의 손길을 받아 다 변했습니다. 본인 스스로 소감이 어때요? 저는 일단은 아까 거울을 봤을 때 네.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어땠는데요? 아니 나도 꾸미면 충분히 괜찮을 수 있는데 너무 귀찮아서 나는 마음으로 꾸미지 않았던 게 조금 뭐 후회되면서 좀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너무 고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금강현아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네. 제가 이렇게 도와드릴 수 있을지 몰랐지만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진짜. 제가 이거를 유지를 한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짜 제발요. 아무튼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